Hi.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온천에 와 있는데요. 여기 산속, 깊은 산속에 이렇게 온천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너무 좋아요. 산속에 이런 온천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샤워를 못하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여기 우연하게 온천을 발견을 해갖고, 언덕 위에는 무료 또 캠핑장이 있고요. 여기 밑에는 또 이렇게 아주 멋진 핫스프링, 온천. 물이 아주 미끌미끌해요. 물이 아주 미끌미끌해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기도 포천 그 신부 온천 그쪽에 많이 다녔었는데, 거기에 물이 굉장히 미끌해갖고, 온천하고 나면은 그냥 애기 피부를 가진 것 같이 되게 좋았었는데, 여기 지금 온천이 그렇습니다. 물이 아주 미끌미끌하고, 한 일주일 만에 샤워를 했더니 몸이 개운하고 너무 좋아요. 물도 엄청 깨끗해요. 한번 보세요. 물도 깨끗하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열탕이고요. 온도도 아주 각각 있어요. 열탕, 여기는 온탕, 여기는 미탕, 미지근한 탕이요. 그리고 저기는 냉탕이요. 냉탕까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은 꼭 들러보세요. 무료고, 무료 캠핑이고, 깊은 산 속에 새소리 들으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겨울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고요. 네, 저는 지금 온천을 마치고 차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여기 좀 산이 언덕 붙여갔고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 처음에 갈때 도착했을 때도 남녀 커플이 옷을 다 벗고 있었었는데, 제가 가니까 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저도 그래서 수영복을 갖고 가서 온천을 하고 끝냈는데, 그 커플이 가고 난 다음에 남자 둘이 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중간에 저는 계속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 둘이 오더니 그냥 수영복도 안 입고 그냥 다 그냥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온천 가서, 온천이 아니고 수영장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막 도착했을 때 이럴 때 잠깐 누드로 이렇게 물에 들어갔을 때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주 자유의 몸이 된, 자유인이 된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남자 둘이 엇벅크 샤워를, 아니 온천 탕에 들어와서 저도 수영복을 벗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녀 커플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남녀 커플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도 여기 두 남자는 그냥 아무런 개의치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그냥 옷은, 수영복을 입는 것은 옵셔널 해갖고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벗든지 입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온 여자분도 별로 그냥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아무튼 특별한 경험이었고 아주 좋았고요. 오랜만에 샤워, 몸을 씻을 수가 있어서요. 자, 그럼 저는 또 차로 올라갑니다. 날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비가 올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개면서 햇빛이 약간 비치네요. 그래서
이런 날씨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온천을 하고 나왔더니 지금 몸에서 열이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반팔 입고 있어요. 예. 근데도 계속 열이 더 나고 있어요. 더워요. 온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여기 미국에 온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냥 워싱턴주에서 여기 캘리포니아로 내려올 때도 막 보면은 막 산속에 뭐 핫스프링 이런 표지판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다 지나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온천만 찾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찾아다닐 겁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